아니 선생님 어. 그런데 이렇게 막 걷고 그러는데 지장 없으세요? 아유 왜 없겠어. 그냥... 아니 너무 건강해 보이시니까. 아니요 저기 이제 옛날하고는 다르지만은 이렇게 평지는 뭐 그냥 이렇게 잘 저 하는데 이제 약간 언덕이 있거나 이러면은 어. 아. 힘들지. 아, 어. 어떻게 힘들어요 선생님? 뭐 이제 뭐 숨이 찬다든지 어 그런 거지 뭐. 이런데 뭐 괜찮으세요 다리는? 지금 근육은? 다리는 어 여기 무릎이 한동안 좀 아팠다가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물도 차고 그랬는데 또 운동하면은 또 그게 또 싹 마르고 어 괜찮아. 그러니까 과격한 운동 말고라도 잔잔하게 걷고 유산소 운동 같은 거 필요하시겠네 선생님. 그럼 보니까 우리 나이에도 이 허벅지는 근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. 근력이 이거야. 근력이 이제 없으면은 그러니까 걷지 못해. 지금 이야기하실 때 보면 이제 무릎 이야기도 하시고 근육 이야기 하시는데 사실 이게 나이가 들수록 하체 근육을 단련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네. 왜냐하면 이제 하체 근육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데 이 근육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관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근육이 줄어들면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 소비를 못하니까 우리 먹는 것 대비 남는 에너지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. 아, 남는 에너지. 예, 그럼 이 남는 에너지들이 항상 문제인데 이게 이제 혈액을 둥둥둥둥 떠다니다가 각종 혈관 질환부터 성인병, 관절 질환까지 만들 수가 있는 거죠. 그럼 뭐 영상에서처럼 두 분 이렇게 가볍게 산책하는 것도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? 2년 이후에는 괜히 운동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부디를 해서 다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. 그것만은 피하셔야 됩니다. 갑자기?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 다치게 되면 이게 한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게 되면 근육이 또 빠지게 되거든요. 그래서 유산소 운동 그리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공원 산책하시는 것들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서 조금 조금씩 몸에 맞춰서 무리하지 않고 운동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